엉아들, 이 나물 뭔지 아시죠? 갈키나물이에요. 지혜가 진짜 좋아하는 갈키나물. 이거 된장국 꼭 끓여서 맛보셔야 돼요. 너무 맛있거든요. 야, 여기 한무대기인데 갈키나물은 들판에 다니다 보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래서 찾기도 쉽고 채취하기도 쉬운 나물인데, 와, 지금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너무 연한데요. 제가 오늘 이거 가져다가 된장국 끓여 먹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위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위에를 쌍둥쌍둥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 뭐 이발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와, 너무 좋아. 아, 이제 이렇게 긁어 담으면 되죠. 여기 쑥도 섞여 있고요. 봄까치 꽃도 섞여 있고요. 와, 말랭이도 섞여 있네요. 야, 금방이죠? 이거 한무대기에서 뜯었는데 된장국거리 끝났어요, 저. 이거면 충분히 먹죠. 야, 엄청납니다, 진짜. 들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들나물들이 많아요. 모르면 잡초고요. 알면 나물이고 보약이죠. 들나물들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영화들. 공부 많이 하시고 들에서 많이 찾아보셔요. 아, 진짜 갈키나물은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여기 다 갈키나물이에요. 아, 세상에. 여기도 갈키나물. 근데 나물 뜯을 때 사실 맨손으로 뜯는 게 제일 좋아요. 왠지 아셔요? 손으로 뜯어야 연한 부분의 그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가위로 자르거나 하면 사실은 그 질긴 부분을 감을 못 잡아서 다 뜯게 돼요. 그러면 또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사실 맨손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이 갈키나물도 크기 시작하면 개체가 엄청나요. 진짜 허리까지 커요, 허리까지. 금방 한 냄비거리 뜯었어요. 저 가서 된장국 끓여볼게요. 자, 갈키나물 뜯어온 거 제가 된장국을 끓일 건데요. 지난번에 날콧가루를 샀었잖아요. 그래서 갈키나물도 날콧가루 묻혀서 한번 끓여보려고요. 아, 너무 맛있었거든요. 갈키나물에 날콧가루를 넣어서 끓여볼게요. 자, 이렇게 살살 버무려서. 자, 됐어요. 된장국에 완전히 간을 맞춰야죠. 자, 간을 싹 맞춰서. 저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갈키나물 들어갑니다. 콩가루 묻혀서는 처음 해보네요. 대파, 마늘. 저으면 안 되니까요. 살살살. 뚜껑 덮고 끓여야죠. 와, 끓었어요. 와, 맛있겠다. 갈키나물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엄마들, 제가 들나물 된장국 중에 최고 좋아하는 게 냉이고요. 그 다음이 갈키나물이에요. 진짜 국물이 정말 맛있는 그 국물이 나와요, 갈키나물에서. 오늘은 콩가루를 묻혔잖아요. 와, 이것도 괜찮네요. 어떻게 콩가루를 알아가지고, 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여지껏 모르고 살았다니. 아, 너무 맛있어. 이거 갈키나물 진짜 굉장히 흔한 풀이에요. 와, 맛있어.
진짜 끝내주는데요. 와, 국물도. 아, 진짜 맛있어. 그냥 갈키나물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끓여도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형아들. 저 오늘 콩가루를 묻혔지만 콩가루 안 묻히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우, 덥다. 세상에. 와, 오늘 갈키나물에 한 그릇 또 밥을 말아서 먹어야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와, 맛있겠다. 끝내준다. 저 이거 갈상추하고 민들레 겉절이 해놨던 거거든요. 요거 나도 먹을래요. 너무 맛있어. 민들레요, 민들레. 여기다가 민들레를 넣어서. 갈키나물은 요즘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랐어요. 갈키나물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형아들. 이렇게 크는 대로 그 윗부분에는 굉장히 연하거든요. 여름까지 먹을 수 있고 꽃피기 직전까지. 그 또 꽃은 차로도 활용하고 한다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갈키나물 앞으로도 쭉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들판 나가시면 뜯어다가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아, 가시상추를 올려서. 진짜 맛있다. 들나물 갈키나물에 된장국, 들나물 가시상추 민들레에 겉절이. 와, 최고야, 최고. 꽁짜밥이에요, 꽁짜밥. 갈키나물 뜯어다가 꼭 활용해보시기 바래요, 엉아들. 요즘 막 나와서 뜯기 좋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